1차로, 2차로네요. 두개 차로, 세개 차로인가? 볼까요? 아, 세개 차로네, 그죠? 세개 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그런데 3차로는 뻥 뚫려 있네. 1, 2차로는 막혀 있고. 어떨 때 이렇게 마지막 차로가 뚫려 있을까요? 1, 2차로는 막혀 있잖아요. 앞에 이제 신호 대기가 여기 쭉쭉쭉쭉쭉 돼 길네. 있더라도 저 앞에 또 교차로가 있겠죠. 그 좌회전할 차라든가 또는 직진한 차가 좀 막혀 있다든가. 여기 3차로는 왜 뚫려 있을까요? 우회전 우회전할 차. 차로였으니까 그죠? 그랬죠. 그럼 블박차는 우회전하고 3차로 쭉 가면 되죠. 이렇게 뻥 뚫려 있을 때 제한 속도가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6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 고정규 인사장은 어떻습니까? 여기 차들 1차로 막혀 있고 2차로 차 막혀 있고 여기는 녹색 신호, 녹색 신호. 그러면 나 시속 얼마로 달려요? 60, 제한 속도 60이에요. 그래도 60 이내로 달려야죠. 60 이내 어느 정도? 이럴 때 어느 정도 가고 싶어요? 한50 정도? 50 정도. 네. 가보겠습니다. 블록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어떤 사고? 이거 뭐 신호 위반인가? 여기 보니까 파란 불이 있는데요. 녹색 신호. 네. 녹색 상대는 비보 좌회전이야. 나한테는 없어요. 나한테 여기가 비보 좌회전이고 여기가 상대는 비보 좌회전. 나는 비보 좌회전인지 몰라.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번 사고 어떻나요? 상대가 보이지 않는데 쑥 들어왔어요. 상대 측에서는 70대 30을 얘기한답니다. 나는 인정 못해. 저거 어떻게 피해? 갑자기 안 보여서 들어오면은 저 100대 빵이지. 우리는 100대 빵 주장합니다. 아이고, 새 차고요. 이제 3,000km 탔어요. 괘씸해서 경찰에 접수할 생각입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 보험사 주장대로 70대 30 적당하다. 100대 빵이다. 그 중간 블박차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10 내지 10 정도 있어 보인다. 투표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대 빵인데 전제 조건이 60km를 안 넘었어야 될것 같은데. 한 50이라 칩시다. 아, 50이면 100대 빵. 100대 빵. 네. 투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70대 30이라는 의견이 2%,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60%, 그 중간 블박차 10 내지 20이라는 의견이 38%. 법원 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법원 가면. 법원에서는 한10% 잘못이 있다고 할것 같아요. 왜? 어쨌든 간에 신호가 그렇다 하더라도 좌측에서 오는 차를 생각하고 좀 안전운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의를 줄것 같아요. 판사 입장이면 주의 의무를 좀 강조할 것 같아요. 법원에 가면 판사는 이렇게 합니다. 이곳은 비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여기 안 보여. 저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비보라고 돼 있어. 우리는 뒷꼭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네. 예, 우리는 뒤통수만 보이는데 그것은 비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나는 없는데 그래도 판사는 이걸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비록 녹색 신호를 하더라도 1, 2차로에 차들이 막혀 있으면 또 여기가 정지선이 있고 비보 좌회전에 들어올 차가 있을 수도 있음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러면서 블박차한테 10% 내지 20% 있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저는 그런 판결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보 좌회전은 아니, 판사는 비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역이라 하지만 나는 없잖아. 난내 신호를 보고 갔잖아. 도대체 내 신호를 보고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간 내가 뭘 잘못이야. 그래서 저도 저건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 지금 이번 사고 100대 빵일지 아닌지는 이제 소송해 봐야 돼요. 우리 보험사에서 100대 빵을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 보험사 열심히 100대 빵 싸워야 되겠죠? 네, 우리 보험사는 100대 빵 주장합니다. 상대는 70대 30 주장하고, 그럼 결국은 법원에 가야 돼요. 분심이 가지 마세요. 곧바로 소송 갈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쭉 가면서. 요즘은 이런 비보호 좌회전이 참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이 많기 때문에 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든 없든 여기 딱 보니까 끊어졌네. 이 정선이 있다는 건 중앙선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갈 수 있듯이 저쪽에서도 또 이렇게 올 수 있듯이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은 비록 내신호를 하든 이 차들이 쭉 가면 괜찮아요. 여기 가면 못 들어오잖아. 그렇죠. 네. 서 있으면 여기 들어올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심하면 된다? 요만큼만. 네. 요만큼만 혹시 속도를 줄이면 혹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정균 이사장은 비보좌회전을 어떻게 좀 괜찮다고 봐요. 못 쓰겠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도 많고 또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요. 신호를 설치하는 교통 흐름을 정체를 하기 때문에 비보좌회전을 통해서 좀 융통성 있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러려면 비보좌회전하는 차가 네. 차 없을 때 네. 지금 잘 안 보일 땐 조심해서 확인하고 간다는 거 전제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차들 많잖아. 네. 그런 건 저 신호에 따라가는 차는 저차 신호 위반에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비보호자전은요, 비보호자전은 차가 별로 안 다니는 곳, 그렇죠? 차 교통량이 별로 없는 이런 데는 신호 줘야지. 그런데 이럴 때는 좌회전 신호 줘야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보호자전은 그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내 신호를 보고 정상 들어가는 운전자에게 골탕 먹이는 그런 게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고 법원에서 과연 100대 0일까요? 상대 보험사 주장대로 70대 30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인 블박체계는 10대지 20 있을까요? 결과가 기다려집니다.